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349번 Intersection of two arrays라는 문제입니다. 이지 난이도 문제이고요. 자, 보시죠. 두 개의 array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intersection을 계산하는 펑션을 만들려고 하네요. 자, 봅시다. nums1과 nums2가 있었고요. nums1은 1, 2, 2, 1이 있고 nums2는 2, 2가 있습니다. 교차하는 게 뭐죠? 2가 교차하죠. 여기서 보셔야 될게 2가 두 개래도 몇 개를 리턴해라? 하나만 리턴해라. 949594844랑 4, 9랑 9 있네요. 4994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 있는 것을 다 셋에다 넣고, 그쵸. 여기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리턴하고 여기 있는 거 셋에 있는 거 하나 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뭐 아이템스라고 할까요? 아이템스 뭐라고 할까요? 인터섹션이라고 할까요? 그냥 넘스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넘스원은 셋으로 바꿔주죠. 넘스원은 셋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for num in 넘스2만 하겠습니다. if num이 셋에 넘스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웃풋을 아웃풋에다 넣으면 되겠죠? 넣으면 되겠고요. 이게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넘스원 넘스원에서 넘을 리무브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것 맞게 됐죠? 10 complexity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해줌으로써 중복이 제거되고 direct access가 가능하고요. iteration 한번 들어갔죠? linear time에 부가적으로 쓰는 게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set을 num으로 엎어 씌웠어요. list를 set으로 엎어 씌웠으니까 이게 스페이스를 따로 쓴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안 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쓴다고 했을 때 리니어 타임이 되고요. 어퍼 씌웠으니까 뭐 콘스탄트다라고 주장해 볼 만하기도 하겠네요. 감사합니다.